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분명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따지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바로 서야, 소득세 신고 유형별로 뚝뚝뚝 들어갔을 때 판단하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이제 몇 강에 걸쳐서는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기본 개념을 들으시고 나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 실전으로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굉장히 이 사이를 가르는 기준만 잘 아셔도, 명확하게 잘 아셔도 우리가 세무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표 하나면 돼요. 이 표는 뭐냐면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익금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복식부기 대상자와 간편장부를 나누는 거는 매출액, 즉 수익금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전 연도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019년 소득을 2020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죠. 이 소득세 신고를 할때 19년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2018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장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사장님들, 대표님들, 그 대표님들이 무슨 장부 대상자인지는 사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내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되는지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파란색 박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이 박스 안에 해당이 된다면 복식부기 대상자인 거고요.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업종 보실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도매업 및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업종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이죠. 2018년 기준의 수익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업종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1억 5천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업종 구분인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 다음에 뭐 교육 서비스업이나 그 다음 보건업, 그 다음에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 기준이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복식부기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에 따른 그런 가산세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조항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배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와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수익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돼서 그 수익금의 기준으로 환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 장부로 작성을 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수익금의 기준에는 비단 매출액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 수익금액에 포함이 돼서 아까 그 수익금의 기준 있죠? 그걸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